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황규광입니다. 밀크 커피 반점 혹은 카페올레 반점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피부에 비정상적인 멜라닌 세포가 증식이 돼서 발생되는 건데, 신경 섬유종 환자에게도 많이 나타난 그런 피부 증상, 피부 점입니다. 치료는 색소 레이저, Q 스위치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뭐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는 시술하지만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한 30회에서 50회 정도 시술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파장의 레이저를 함께 사용하면 한번 내지 두 번의 시술로도 많이 없어진 예들이 많습니다. 몇번 반복 치료하게 되면 점점 흐려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치료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